자, 오늘은 제 3장 세 번째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중에 지난주에 떡상을 했죠. 오늘은 등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금촛대라고도 하고 등대라고도 하죠. 자, 이 금촛대에 대한 이 등대에 대한 이야기를 레위기 24장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제가 처음에는 4절만을 나왔는데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라고 말해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등불이 켜져 있는 등대가 순결한 등대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항상 여호와 앞에 켜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 켜 있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이것이 갖는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등불에 대해서 먼저 보면 이 등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 금촛대가 어떻게 생겼죠? 마놀라라고 말하는 금촛대 가운데에 등잔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연결이 되어져서 양쪽으로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각 등대 위에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금촛대의 중요함은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각 등대마다 탈곡꽃이 세 개가 펴 있고 근데 그 살구꽃으로 표현되어진 거가 지팡이에 살구꽃이 핀 것이 누구 지팡이죠?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살구꽃을 피웠어요. 근데 이 금촛대에 똑같은 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놀라 가운데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세 개씩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세 개의 살구꽃이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이 금으로 만들었는데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일곱 교회. 그 계시록 2장하고 3장에 일곱 교회가 나오죠. 그 일곱 교회라는 거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서마나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에 이렇게 위치된 교회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일곱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듯이 일곱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어떤 형태 말하자면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계시록 2장 3장에 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등불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일곱 촛대 이것은 일곱 교회요. 그리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일곱 촛대의 일곱 별이 왜 나오냐. 주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셨고 일곱 촛대를 가지시고 있다. 그럴 때 일곱 별이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얘기는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이도 그리스도 예수시오. 그 교회에 사자를 보내셔서 그 교회를 관리하게 하시는 이도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죠. 나는 에베소 교회의 사람인지 서마나 교회 사람인지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인지 여러분의 각각의 신앙에 따라서 그 모습을 갖추고 있겠죠. 그런데 어떤 모습을 가졌던 그 교회의 주관자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가진 그 교회, 그 교회가 또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세상의 빛이 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말한다. 아멘. 이 촛대들은 전부 다 뭐를 가졌어요? 여기에? 여기다 뭐가 부어져야 돼요? 감람류가 부어져야 되죠. 감람류. 감람류가 여기다 부어지고 그 감람류에 의해서 불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불이 켜지는 거죠. 그러면 이 감람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감람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에 빛이 되어지셨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항상 그 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빛이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늘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더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성전 안에 빛이 있는데 그 해나 달 같은 빛은 필요가 없고 그 안에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하는 그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다 라고 말한다면 나에게서는 반드시 그 어린 양의 등불이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 각 개개인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교회란 이름으로 어떤 공동체가 세워져서 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한다면 그 안에 반드시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춰진다라면 어떤 걸까요? 교회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라면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이 그 교회에 들어오면 빛 가운데서 어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자유함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만약에 내가 생명의 빛을 가졌다면 나를 만나는 자들이 그 빛을 맛봐야 되겠죠. 믿는 사람인데 어떤 믿는 사람을 만나면 영혼이 살아나는데 어떤 믿는 사람을 만나면 괜히 불쾌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뭔가 짜증이 나고 그런 일이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만났을 때 기쁘고 살아나면 그 사람에게는 빛이 있는 거지만 만났을 때 짜증이 나고 괜히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괜히 나까지도 나쁜 인플루언스가 돼서 어둠의 영의 역사가 미쳐지는 사람은 내가 어둠을 사람들한테 끼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어둠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빛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는 사람을 살리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분명히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성소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뜰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냐 여기서 판가름이 나죠. 내가 성소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이면 내 안에 빛이 있어요.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로 인해서 그 빛을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랬어요. 빛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얼굴에 그 빛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충만해질 얼굴이요. 이 거울이거든요. 마음의 거울. 그래서 얼굴 빛깔이 변해요. 검은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져요. 마음의 근심을 해보세요. 그럼 얼굴이 금방 잿빛이 됩니다. 영의 눈이 떠진 사람들은 사람의 얼굴의 빛깔을 보고도 그 사람의 영혼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별해요. 그 얼굴을 보면 나타나요. 그 얼굴에 다 써 있거든.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을 켜가지고 내가 불이 있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또 이 빛이 있으면 어둠을 내어쫓는 역할을 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나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두움을 비추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집안에 한 사람이 짜증이 나서 얼굴이 굳어져 있고 신경질을 바락바락 부리고 있으면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어두움을 끼쳐서 다 더럽혀요. 이걸 더럽힌다고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더럽혀요. 그래서 기분이 그냥 덩달아 다 나빠지는 거예요. 옆에서 식구 하나가 소리소리 지르고 신경질 내봐요. 그러면 갑자기 그 주위 분위기가 다 망쳐버려요. 우린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 선한 행위를, 생명이 나타난 일을 함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촛대는, 그 등불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고 그 그리스도의 교회에 역사하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빛을 가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우리를 말합니다. 근데 이 등대에 등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라 그래요. 레위기 2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등극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 아멘. 이 불을 켜기 위해서는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준비를 해야 돼요. 감람유, 올리브유를 말하죠. 그러니까 그 올리브에서 짜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가지고 순결한 그 감람유로 등잔에 불을 켜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예요. 근데 등잔을 켜는데 등잔불을 어떻게 키라 그래요?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서 킬 때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둬야 돼요. 꺼지면 안 돼요, 이 등잔불은. 그리고 세 번째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이 등잔불이 정리가 돼야 돼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것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항상 이 순결한 등잔불은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된다는 얘기는 늘 제사장이 그거를 잘 정리해서 불이 잘 타오르고 절대로 꺼지지 않고 불이 잘 붙어있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잘 정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순결한 감람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등불이 잘 켜질래니까 등잔불을 정리하는 건 뭘 해야 되는 거야? 똥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가 있어요. 성소 안에 쓰는 그 도구 중에 가위가 있는데 이 가위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똥을 잘라내는 거예요. 탈수록 그 심지가 타는 똥이 나오죠. 그걸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등잔불이 항상 환하게 비춰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등잔불을 잘못 붙이다가 죽은 사람 이야기가 있죠. 누구죠? 아론의 두 아들. 왜 그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거룩한 불이 아닌 불을 가져가서. 자, 그럼 이거는 무엇을 말하죠? 거룩한 불은 뭐고 거룩하지 않은 불은 무엇이냐? 거룩한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에요. 번제단에 번제물을 올려놨을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번제물을 사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위적인 불을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번제단의 번제물도 화제로 할 때 인위적인 불을 붙이면 안 되고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에도 인위적인 불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떤 불?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불을 갖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그 인위적으로 만든 불을 갖다가 붙였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잔불은 여호와 앞에 순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름도 순결한 감람유를 써야 되고 불을 붙이는 불도 순결한 불이어야 된다. 거룩한 불이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결한 감람유는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 되심을 또 하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주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금초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금초대에 있는 그 감람류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한다.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이 땅 가운데서도 일을 하셨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 안에서도 함께 성령님이 일하신다라는 의미죠.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불이 이 감람류에 붙어야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은 절대로 성소에는 땅의 것은 절대로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거죠. 뜰에는 세상 것이 있지만 성소 안에는 절대 육적인 세상의 어떤 것도 갖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소는 하늘에서부터 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감람류도 순결한 감람류여야 된다. 그 순결한 감람류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고 있고 그 성령은 하늘로부터 오신 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성소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이 성령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경건의 능력을 말해요. 경건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교회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무엇으로 만들어서 세워진 교회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이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능력이 됐냐 하면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는 통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등잔 불이 주는 이 감람류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경건의 능력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 우리 죽으시는데 갇혀있지 않냐고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 일어나게 된 그 능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 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지냐? 반드시 접붙임을 받을 때 어디로부터? 죄에 속한 아담으로부터 또 거룩한 우리 주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다 라고 말하죠. 이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십자가를 증거할 때 무엇으로 그 십자가를 증거하냐?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임한 십자가의 경건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거룩한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불을 붙여서 내 안에 빛이 있게 되어지는 교회로서 빛을 비치게 될 때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계시록 6장 6절을 보면은 세상에 양식이 없어서 가람이 올 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냥 감람류와 포도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의 거룩한 의의 열매가 되어진 사람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람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을 말합니다. 포도주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그 피를 증거하는 사람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해치지 말라 그래서 인을 치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언제? 적그리스도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그 하루 품삯에 밀 한 대가 팔려 나가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가 팔려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혼들이 이 돈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자기 영혼들을 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때 영혼들은 자기 영혼을 그 돈과 함께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에서. 바로 장자의 명분을 그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거, 육체 유익을 위해서 영혼들이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인 사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물들여진 사람은 감람류와 포도주로서 구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스가랴서 4장하고 계시록 11장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스가랴서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금 촛대가 있는데 여기에 감람나무가 있대요. 감람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 거예요. 두 그루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에서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기름 관이 있어가지고 금 촛대에 기름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기름 그릇 위에 등잔 위에 일곱 관이 있고 그 일곱 관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서부터 기름이 공급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할렐루야. 두 감람나무, 스가랴 4장에 나온 두 감람나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두 촛대도 된다라고 말하니 이 촛대에 바로 감람류를 붓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이 계시록 11장 이 4절 그 이후로 쭉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괴로워 하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아주 박수치며 좋아하고, 하지만 이 두 증인은 나중에 다시 살아서 하늘로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붓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감람류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우리 안에 채워져서 입을 열 때마다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의 빛이 나오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성령의 말씀을 주니 그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살아 일어나는 영혼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빛을 비추고 살아나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이 기름 부음을 나누는 감람나무가 되어진 그리스도의 증인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감람류와 같은 자들 하나님이 해치지 말라라고 할 때는 어떤 때예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때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고 할 때에도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에 복음 증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람류와 같은 그리스도의 증인은 환난의 때를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영혼들이 팔려나가고
정말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이것이 뭐하고 연결되어지냐면 요셉이 먼저 애굽에 들어갑니다. 자,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팔려가서 그가 무엇을 하게 되어져요? 국무총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7년 흉년일 때 양식을 다 준비를 해요. 곳간에 다 준비를 했다가 7년 흉년일 때 그 양식을 팝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네들에게는 그 영의 말씀을 주는 그러한 일이 있지만 반대로 그 애굽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네 땅 문서를 갖고 와가지고 양식하고 바꾸고 나중에는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다 종으로 드리고 다 팝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고 자기의 몸도 종으로 팔아요. 그래서 애굽의 종이 다 돼버려요. 이 이야기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냐는 주님의 양식을 먹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이 육체의 양식 때문에 자기의 영혼도 팔고 세상의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빛이 되어지게끔 교회가 되어지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되새겨보아야 하느냐 하면 이때가 지금 곧 임박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두 증인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증인은 나중에 돌에 맞아 죽어요. 순교하게 된다는 거죠. 순교를 두려워해서 아 빨리 이런 환란이 있기 전에 정말 휴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순간에도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두 증인이 다시 살아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게 되잖아요. 첫 번째 부활에 그들이 들려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 중요한 메시지를 이 등대가 우리에게 줍니다. 이 등잔대가 이 금초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요. 이 땅이 이 마지막 때에 그 환란의 때에 빛을 비춰야 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야 될 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에 붙여져야 되고 하늘로부터 주신 감람류를 가진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가 아니고는 금초대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이다 라는 말을 참 쉽게 합니다. 내가 세상에 빛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어야 되고 또한 성소에 거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바로 제사장의 신앙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성전의 뜰과 성소를 우리의 육과 혼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심령이 완전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등잔은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어야 해요. 레위기 2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순결한 기름을 가져다가 계속 그 등잔불을 켜게 한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순간에 빛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충만해가지고 뭔가 정말 대단한 신앙인인 것 같았다가 그 다음에 꺼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영접해서 그 빛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 그리스도의 교회라다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그 빛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가 빛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왜? 그 빛을 내가 가진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잔을 마시니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빛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 영접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냥 영접했으면 영접한 상태에서 계속 to be continue해야죠. 예수님과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가서 같이 처소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보좌가 내 심령 안에 있는 것이고 나는 그 아버지 안에서 함께 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함께 한다. 이 말씀은 거처를 삼고 함께 한 집에서 한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고 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고, 그렇죠? 그럼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그럼 두려움도 없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빛을 되어지고 등불을 계속 키려면 항상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면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서 계속 등잔불을 켜두라 그랬으니 항상 내게 순결한 기름이 충만하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가 그걸 말하고 있죠. 열처녀가 똑같이 등잔불을 갖고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잔불을 갖고 있고 기름을 준비한 자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잔불은 갖고 있는데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자예요. 우리 7절로부터 10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의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밤이 깊어져 가는데 신랑이 올 줄을 알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니까 다 졸며 잤어. 근데 그때 신랑이다 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신랑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 이제 등불을 다시 점검을 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등불이 꺼져 가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 신랑이 올 때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예요? 아직 신랑이 오신다 소리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아직 우리 못 듣고 있어요. 오실 것이라고 그냥 준비를 하고 있는 때지. 하지만 주님이 이제 오신다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 이 세상에 나팔이 불 때마다 계시록을 보면 세상에 재앙이 계속됩니다. 재앙이 계속되는 건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이 땅의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있는 건 회개하며 돌이켜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팔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혼돈되어져 있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한국도 시끌시끌, 미국도 시끌시끌, 전 세계가 시끌시끌.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언제 어떤 기근이 일어날지, 적신이 일어날지, 지진이 일어날지 너무나 너무나 들리는 소리는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뭐예요? 나팔 소리예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등불을 잘 정리하라고. 정말 예수님 앞에 나는 과연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는 자이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연히 주님을 맞을 만큼 내 안에 그 등불의 빛이 잘 비춰져 있는 사람이냐. 세상이 빛을 비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늘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사는 자이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기름은 어떻게 해서 준비가 되어져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가 받는 만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순종되어지는 만큼 기름이 채워져요. 성령을 그냥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에 막 천여 기도하면 성령이 나한테 임하여서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는 그게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때까지 너희가 전혀 기도에 힘쓰라 한 말씀대로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 마가다락방에 그들은 모여서 그 성령이 임할 동안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만 힘썼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오시는 이 때가 바로 마지막 때의 10이라는 숫자와 연관이 되었죠. 그때에 우리가 뭐에 힘쓰는 거예요? 전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교통하는 거에 전혀 힘써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 이리 돌아보고 저리 돌아보고 이거 참견하고 저거 참견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전혀 기도에 힘쓰고 정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성령을 그 안에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계속 채워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있는 뭘 깨달아요? 부족함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 붙잡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더 들어가는 자 이가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자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름을 준비하면서 불은 계속 밝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없이는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잊지 않고 어떻게 나아가서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가서 전할 것이며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는데 그 안에 있는 영들이 어떤 영인지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능히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그것들을 완전히 결박하고 강한 자가 와서 결박하기 전에는 그 귀신이 어떻게 도둑을 내어 쫓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안에 영혼들을 만날 때 악한 영들이 그를 사로잡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결박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건져내는 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영적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에 영적 금식은 뭐예요?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또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물을 나누고 갇힌 자를 옥에서 건져내고 착고에 메인 올무에 메인 자들의 올무를 풀어주고 유리 방황하는 자들을 집으로 들여내고 아멘? 주님 안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하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바로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영적인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금식은 무슨 말이에요? 온전히 겸손한 심령이 되어진 자를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말씀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야 한다. 저녁부터 아침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고 하루의 마침이 아침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언제 오셨어요? 바로 어둠이 깊을 때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때가 저녁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가 저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재림하실 때는 언제냐? 그때는 아침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가 저녁이고 예수님이 오신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때가 아침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그 등잔불을 정리하는 것은 항상 깨어있어서 성령의 비침을 받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성령의 비침을 받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말에 실수가 있거나 아니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성령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로바로 회개하게 되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늘 비침을 주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항상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니 기뻐하게 되어지고 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 넘치니까. 그리고 늘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보 기도도 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대신 회개 기도도 하기도 하고 주님이 계속 기도를 시키셔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타락한 교회를 위해서 또 무너져가는 나라를 위해서 주님은 쉬지 않고 기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요. 이가 바로 항상 깨어 성령의 기피침을 받는 심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가위로 그 심지 똥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 태워진 만큼 불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심령이 불붙어서 말씀으로 순종되어져 나가져 가는 만큼 내 안에서 죄악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두 번째, 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이 정리되어지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말씀의 빛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심령이 늘 기도하는 사람.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 26장 41절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후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 육체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깨어서 늘 기도하고 내 영적 상태를 늘 돌아보고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가를 늘 돌아봐야 돼요. 내 영을 분별해야 돼요. 남의 영혼을 분별하기,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영을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살고 죽느냐가 달려있으니까 내 영을 계속 돌아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게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정리를 할 때 그 정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깨어 근신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늘 깨어서 근신하는 사람. 자, 근신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걸 근신이라고 말해요. 늘 내 영이 깨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나를 지배받지 아니하고 그거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낮에 속한 사람이에요. 밤에 자고 취하는 사람들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취하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속해서 그들과 같이 부안해동하고 그들이 가는 대로 같이 끌려다니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속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는 자야 되고 우리 심령은 겸손하게 근신하여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 심령이 십자가의 믿음과 십자가의 사랑에 내 의가 되어지는 흉배를 붙이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내 심령을 주장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등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 등잔불. 바로 성소에 있는 성소 신앙인이 되어진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 등대를 어디다 놓으라고 말하냐면 남편에 놓으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35절을 보면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에게 할지며. 자, 떡상은 북편에 놓고 등대는 남편에 놓고 서로 마주보고 대하게 하라 그래요. 도대체 이거를 왜 마주보고 대하라고 하느냐. 우리 떡상은 이미 했죠. 떡상은 무교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열두지파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교병 첫 번째 첫 맏아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생명의 떡이 되어졌고 그 생명의 떡이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앉으셨던 그 보좌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가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말미암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무교병 떡이 되어지신 떡상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분, 그로 인해서 열두 지파도 드려지게 되어진 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악간에 판단하는 복음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이 등대는 무엇을 말하냐? 성령이 바로 누구를 증거해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를 비춰줘요? 떡상을 비춰줘야 돼요. 금초때는 떡상을 향해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뭘 비춰요? 이 성령의 빛은 말씀이 생명이 됨을,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함을 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대하게 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어떤 의미를 가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만이 주권이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시오.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시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지만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진리교 알게 하는 것만 우리로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 그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요. 내가 그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는 무슨 나무냐? 선과 악을 판단하게 하는 나무, 바로 생명나무가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복음이 생명의 떡이 되어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주권이 되어진 거예요. 공의가 되어진 거예요. 그 공의를 무엇이 비추는 거예요? 성령이 비추는 거예요. 성령은 선악간에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성령은 서포터예요. 카운슬러. 그래서 성령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됨을 증거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알게 하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알게 하는 이 모든 일을 성령이 하시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이 금초대를 두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금초대를 누가 들었다 그래서 손에 오른손에 금초대를 가지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리스도의 교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우리들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잘못 믿고 잘못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에베소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는 교회의 머리예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서포터하고 그것이 머리가 온전히 될 수 있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우리 주 예수님은 촛대를 붙잡고 그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만약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교회는 배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냐면 우리는 언제 배신하고 그리스도를 버릴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배도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그를 사용한다. 그래서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요 껍데기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면 언젠간 변질해서 배도한 교회가 된다. 근데 이 배도한 교회는 어떤 자가 되냐면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음녀가 됩니다. 계시록 17장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교회가 변질되어져서 음녀가 되어졌을 때 이걸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왜 여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자거든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그런데 그가 남편을 버리고 배도를 해서 음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가 자줏빛 옷을 입었대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줏빛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음녀는 자줏빛을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권이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의 피를 힘입은 자 같이 보여집니다. 또 금과 보석, 믿음도 있어 보이고 생명도 있는 것 같고 진주로 꾸며 어떤 겸손의 모양도 갖고 있고 그런데 그가 손에 금잔을 가진 것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가졌더라. 기도도 하는데 그게 더러운 하나님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아닌 그러한 음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곱 머리래요. 열 뿔이 있대요. 능력도 있어요. 열 뿔은 능력을 말해요. 일곱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일곱인데 일곱 머리가 되어져 있으니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자기 스스로가 높아져 버린 자들이 된 배도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들이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 붉은빛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능력을 줘서 말하자면 물질의 능력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대단하게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가진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을 탄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다. 더러운 것들의 이름이 가득한 그런 우상들,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적그리스도로서 지배하는 세상이 될 때 교회가 배도되어져서 그 권세를 타고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에 마치 구원을 줄 것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교회가, 이 이론이, 이 복음이 바른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일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한 것처럼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우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물질,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다른 복음으로, 변질된 복음으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지만 이 둘이 다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신앙이 되어져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순결한 감람류를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언제 내가 배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참으로 시작은 많은 목사님들이 순수하게 정말 고생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그렇게 높은 자리를 올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섬김을 받는 그 자리에 앉아있어서 우상이 되어져 있는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금초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첫 번째 순결한 기름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계속해서 등장불을 켜두어야 한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등장불이 잘 불이 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장불을 잘 정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항상 깨어서 성령의 비침을 받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근신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